코발레바. 자에서 501번입니다. 나멀로드 축구인가요? 아 프로드노바. 아 지금 토키다세에서 엉덩방아. 높이가 약간 낮았어요. 네. 예. 핸드스프링에서 두 번 공중 돌기거든요. 그렇죠. 여섯 선수들은 저 기술을 많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10점 만점의 기술이에요. 여자가 공중 두 바퀴를 토크 자세로 돌아서 찍는다. 상당히 힘든 거죠. 네. 네, 잘 보세요. 핸드스프링, 핸드스프링에서 한 바퀴 돌았죠? 그렇죠. 두 바퀴. 두 바퀴째. 세 바퀴. 엉덩방아, 네 바퀴째죠. 조금도 비약이 좋았으면은요. 예. 안정적 착지가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높이가 약간 얕았어요. 네. 다리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깨가 무척 발달한 남자 같아요. 9.250. 1차 때의 점수 9.250. 그러면 0.75가 감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아. 네. 역시 그 비약 자체 높이 서서 좀 부족함을 느끼는군요. 이 선수가 뛰는 기술들은 아주 고난도 기술입니다. 네. 근데 어렵기 때문에 그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두 번째 뛰는 기술 9.9짜리거든요. 네. 측면. 다리가 많이 벌어졌고. 네, 한 바퀴 반 비틀기. 착지에서도 0.2 정도가 감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예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한번 해보고 내일 그 그렇죠. 결선에서는 자기의 주종목 자신 있는 것을 택하겠죠. 네, 그럴 겁니다. 네. 9.37호. 러시아의 프로드노바. 마지막 다멀로드.